현진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올드 패션드 철학을 해요 제가. 제 계산을 따라오시면 오늘 안전하게 막스 잡은 돈 야매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제 1강 1장 상품과 화폐를 읽다가 참 막스 선생님 성격 더럽네.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노예다. 돈 벌기 쉬워요.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착취라고 부르죠. 화폐는 이윤을 먹고 덩치를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.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 벙커원을 사버려. 아 솔직히 이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다 줘요 그냥. 그리고 무슨 좌파 학생들이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. 좌파가 한 학교에 220명씩 있을까? 그럴 리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.